근데 남자들이 많이 꼬이네. 대학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큰 고객 의사분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제 이제 그 중요 부위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막 남자들한테 순결을 잃을 수도 있겠다.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어. 안녕하세요. 네. 시집애 같은 남자가 들어왔네. 예? 아, 네. 그런 얘기 좀 듣긴 하는데. 남자들을 많이 좋아해요? 아, 생각보다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보여? 아, 근데 저는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쪽인데, 아, 계속 어릴 때부터 진짜 그런 일이 했었거든요.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사실 오늘 여기 찾아온 것도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남자들이 많이 꼬이네. 예, 사실 그 학창시절에도 막 제가 남중남고 나왔었는데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막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막 남자들한테 순결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한테 순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대학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 영업한다고? 예. 뭐 얼마 됐는데? 한 원래는 이제 보험 쪽으로 하다가 보험은 너무 안 맞아가지고 한 4년 전부터 이제 제약 쪽이 그래도 조금 나을 거다 해가지고 옮겼거든요. 어느 날에 갑자기 제일 큰 고객 의사분이 술자리에서 되게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나가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 이제 그 중요 부위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의사가? 예. 그래서 딱 보니까 너 그런 종인 거 안다. 그래서 아, 저 진짜 아니라고. 저 여자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가만히 있어 보라면서 막 이렇게 제 이렇게 고추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예. 뭐 변태야? 뭐야? 남자를 좋아해? 의사 자체가? 그런 거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분명히 그때 병원 갔을 때 와이프도 있는 것도 봤고 자식들 있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근데 어쨌든 제일 큰 고객님이니까 잠깐은 이제 참았거든요. 이렇게 만지고. 그래, 참어. 그때는 막 저도 이제 사실은 나이도 이제 32살이고 막 어디 옮길 때도 너무 늦은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참다가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그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갈 때마다 계속 원장실에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얘기했어요? 사실 뭐 이거 너무 사실 너무 수치스럽고 막 계속 꿈에서도 생각나고 그래서 어디 막 말하고 싶은데 사실 회사에 말하면은 짱이니까 예, 그쵸. 그 원장님이 사실은 큰 고객이고 저는 그냥 뭐 핫바리 영업사원이니까 본인 이름 본인은 얼굴 이 간상이 기지배처럼 생겼어. 아, 예. 어? 예.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좋아해. 거기에다가 머리는 왜 기르는 거야? 이유가 뭐야? 머리는 제가 이제 그냥 형당 없는 기집애잖아. 아, 너무 답답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어. 지금 외모가 완전히 기집애야. 내가 봐도 기집애야. 머시마 보다 당장 가서 머리 잘라. 아, 그래야 돼. 어? 되게 오래 기른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꼬이는 거야. 얼굴도 조막조막 해가지고 이쁘게 생겼잖아. 가서 머리부터 잘라. 알겠습니다. 하나. 네. 본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거 안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업 자체가 좀. 차라리 기술을 배우든지. 네. 자격증을 따든지. 원래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프리랜스 뛰는 직업이 맞아요. 예. 보험도 안 맞고 영업사원은 안 돼요. 예. 맞아요. 원래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이런 쪽으로 가야지. 너무 좀 근데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안 늦었어 아직도. 아, 그래요? 아직 공부 지금 2년이 있어. 네. 사실 딸 수 있어. 아, 예.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4년 공부 운이 있으니까 네. 잘 준비해가지고 네. 자신 따가지고 그쪽으로 프리랜스 뛰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애들이 오면 딱 거절을 해. 네. 싫은 건 죽어도 싫다고 그래. 네. 너 존심이 있지 이런 씨. 아, 그러면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얘기를 하면 이 바닥에서 밥 못 먹고 살겠지? 네.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수치당하게. 네. 다른 업종으로 바꾸더라도.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잘라 머리. 아. 머리부터 자르면 얼굴형이 바뀌어. 아.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바뀌니까. 네. 알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멋있게 가정 갖고 살 수 있어. 아. 아 그럼 저도 여자분이 있긴 한 건가? 있어. 아. 아 제가 사실은 그 남자들은 이렇게 꼬이는데 한 번도 뭔가 주변에 여자가 엄청 많기는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지. 취약해서뿐만 네. 아니라 보험에서도 여자.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되게 그냥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자인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인 친구들 만나는 걸 좀 막 피하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오히려 여자애들이랑 많이 어울렸는데 여자인 친구들이랑 뭐 밥도 먹고 뭐 둘이 영화도 보러 가고 술도 먹고 이래가지고 아 당연히 이 여자인 애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둘이 마음이 맞았다 생각해서 고백만 하면 아 너는 그냥 좋은 친구야 연애까지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대체 왜 이러나 맨날 네,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너무 착하니까 너무 매력이 없으니까 아 네. 근데 그 남자들이 네. 언제부터 그렇게 떨었어? 아, 사실 처음은 중2 때였나? 그때 이제 그 중3 형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는 사실 두발 제한도 있어가지고 머리도 빡빡했는데도 이렇게 저 보더니 오라면서 이렇게 갑자기 껴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너도 그런 쪽인 거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손이 아, 흘리고 다녀 소래 아, 그리고 네. 얼굴이 이쁘게 생겨서 그런데다가 지금은 이제 성인대가 저렇게 머리까지는 기르니까 네. 많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지. 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딱딱 아닌 건 죽어도 아니라고 네. 목에 칼이 들어왔다. 저 네, 항상 있는 것도 있어야 돼. 네. 부모님한테 휘둘리면서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도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뭘 할 것인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다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네.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보세요. 네? 돈 버는 자격증으로. 네? 그리고 여자 이 장가는 가요. 아, 혹시 언제쯤 있을까? 여자는 내년부터 들어올 거고 머리 당장 가서 잘라. 아, 근데 네. 또 여자 그러면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뭐 그 여자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해봐야 되죠. 내가 내 자신이 갖춰줘야 되잖아. 아직 안 늦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수치당할 정도로 왜 살아? 아무리 목구녕이 뭐 포독처럼 아이고 너무 착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아. 착한 것만 갖고 못 살아. 예.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맛있게 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궁합 잘 보고 결혼하십시오. 네. 조금 결혼은 더 있다 하시고요. 예. 한번 자격증이든 잘 생각해 갖고 돈 버는 쪽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혈압당뇨를 항상 조심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혈압당뇨. 네. 내출혈 와요. 그러니까 항상 가요. 잘 살아요? 네. 알았죠?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